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가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OPEC 독점 기구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그들은 도움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 가격 인하라고 썼습니다. 트럼프가 유가와 관련해 OPEC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휘발유 가격 상승이 11월에 예정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증시별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정거래일 종가보다 0.27%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0.26% 떨어졌습니다. 반면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는 0.07% 올라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중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0% 하락한 2,759.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전장 대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양국의 수입품에 오는 6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해 들어서 16%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일보다 0.32% 내린 2,265.4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53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90억 원과 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3% 오른 799.1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원 20전 내린 1114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6일부터 상대국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하는 등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을 한 가운데 앞서 마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또한 흐름이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5개월 만에 4조 원대로 떨어지는 등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을 일단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움직임 살펴볼 텐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함께 들어보시죠. 자,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미중 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정면 충돌로 가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지난 6월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신차가 잘 팔렸다는데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6일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투자 전략 짚어볼 거고요. 또 배당 오류 사태의 증선위가 삼성증권에 대해서 과태료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가 영향까지 함께 짓겠습니다. 자, 7월 5일 목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과 중국의 맞불 관세 발효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나라는 상대국을 향해서 각각 34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효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보다 시차가 12시간 앞선 중국은 먼저 관세 부과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 진짜로 6일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자, 6일 많은 분들이 지난달부터 2018년도 7월 6일을 많이 기억하고 네.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40억 달러면 오늘의 원달러 베이스로 보면 약 38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38조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월달 각 증권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 2300선을 하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회했다는 것이 결국 무역전쟁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일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 아시아 증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과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각 국가에 얼마나 그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대미 수출이 그 달러 베이스로 55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고요. 미국은 중국에 약 1299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40억 달러 정도의 관세 부과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보면 작년에 수출했던 전체 매출을 다 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중국 법원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은 중국의 가장 큰 그 매출 1위 국가인데 중국 법원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부품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수출 중지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좀 충격은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좀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미국 증시가 2만 6천 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만 4천 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들어서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무역전쟁이 일단 미국 증시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국 상하이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예. 오히려 더 충격이 크죠. 결국 올해 1월 달에 3,500선에서 이제는 뭐 3,000선 넘어 3,000선에서 하회됐다. 이것이 특징이 아닐 정도로 3,000선이 뭐죠? 이제는 뭐 2,500선을 볼 정도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중국이 더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 드려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 드려볼 수 있겠죠. 어저께 그 중국 법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결국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 물론 어저께 즉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만 그 전을 보면 네. 약 5%의 급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 말 이후 예상보다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소위 미국발 종목들이 상당히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중국은 이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흥통신이죠. 자, 보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4월 달에 한때는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있었고요. 매매 재개되고 나서 이게 결국 하한가가 몇 번이나 갈 정도로 상당히 충격이 커졌는데요. 우리가 ZTE 그러니까 중흥통신이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앞으로는 중흥통신의 어떤 몇 년간은 이제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좀 풀어줬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말 안 들면 중흥통신처럼 이렇게 주가 급락할 수 있어. 작년 11월 달에 41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달러 13달러가 되지만 이것보다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무역전쟁은 누가 어느 쪽에 승자라기보다도 예. 그만큼 일단 중국은 상당히 충격이 커져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두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두라 그러면 통상 식용유를 만들고 있죠. 대두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그것으로 식용유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그 12월 때 즉 상품거래소에서 대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대두는 우리가 단위가 그 유가는 배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가는 부셸입니다. 그러니까 올 3월 달에는 부셸당 1,104센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지난 며칠 전에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약 844센트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보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내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얼마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무역전쟁을 하면 우리 서로가 안 좋구나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글로벌 정책이 좀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각국의 무역 분쟁이 나중에는 오히려 미국 자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도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의미를 좀 봐주십시오, 소장님.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국의 자동차가 잘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 되는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차를 살려고 그러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시간당 임금 올랐지만 이제 일주일에 50몇 시간 이런 식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차를 살려고 그러면 집에서 허락 안 하죠. 그만큼 시장에 좀 심리가 안 좋은데 미국의 증시는 좋아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차가 많이 팔렸다 그만큼 어쨌든 뭐 좀 약간 미국 그 소비자들은 돈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일단 반영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 데이터가 좀 올라오는 걸 보면 상당히 유의성이 좋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그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 비롯해서 소비 데이터들이 좋아진 걸 보면 아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뭐 올해 네 번까지 올린다는 걸 보면 일단 금리를 올려도 소비자가 버틸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일단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실업률이 역대 가장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효과라고 보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직전, 즉 오바마 대통령 했던, 전 대통령 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의 좋은 결과값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성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고요. 또한 그 세금을 앞으로 이제 법인세 인하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월스트리트 저널을 바라볼 때는 미국 증시가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소위 이렇게 증세 효과, 감소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려보는데요. 다만 그렇다면 그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제너럴 모터스죠. 한국인은 제너럴 모터스는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미국의 GM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GM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 5월 달에 31달러 모습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46달러. 다만 작년 6월 달 하반기에 상승했을 때 이것이 실적 때문에 상승한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금을 디스카운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보고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 미국의 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GM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차를 산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미국의 어떤 자동차 업계가 그만큼 재고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밀어내기로 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한 포드에 대한 주가도 보셔야 할 것 같죠? 예. 포드는 실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장 좀 럭셔리하면서도 좀 이렇게 오래된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올해 1월에 주당 13달러입니다. 과연 미국의 포드란 기업이 주당 13달러를 갈 정도로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들어서는 올 3월에는 10달러. 이제는 뭐 10달러도 하회할 정도면 뭐 1달러에 뭐 1,000원을 보면 10달러면은 어떻게 보면 약 만원, 만 2, 3천원 정도 되는 주가가 포드의 주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GM이나 이런 어떤 소위 이런 어떤 실적들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소비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들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잠깐 넘어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미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자, 현대차 우리가 평가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삼성동에 그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샀을 때 그때 실수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때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피아트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소위 그 몇몇 기업들이 많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현대차 관련돼서 그런 판단을 못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의 주가가 어저께는 12만 원대입니다. 12만 원대면요. 2010년 4월 이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8년 3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11만 원대, 12만 원대 마감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의 한국의 현대차의 주가는 뭐 파업이나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예상보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그 자동차 업종은 좋아질지 몰라도 한국은 지역적 리스크를 넘어서 파업 리스크 이런 쪽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3년 반 만에 지금 WTI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가 유가를 일부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유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선생님, 앞으로 유가 흐름 어떻겠습니까? 자, 유가는 실은 뭐 방향 모르죠. 왜냐면은 실 유가가 그 전 세계 어떤 소비 합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들어보겠고요. 네. 무엇보다 모건스탠리는 기본적으로 그 브렌트, 한국은 실은 WTI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지만, 브렌트의 주가가 이제 80달러 배럴당 80달러 넘어서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휘발유값이 오른다면 진짜 여러분께서 출근하실 때 차를 몰고 갈까? 아니면 저 버스 타고 갈까 그런 고민하는 시점부터 유가는 오른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도 잠깐 좀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유가의 가격을 내려라 이런 어떤 트위터의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통상 그 OPEC 그 모노폴리 같은 경우에는 실은 OPEC이 독점이죠. 몇몇 기업들, 몇몇 국가들이 오일을 얼마나 소위 그 만드냐 그 생산하에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변동되고 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것이 결국 오펙 그리고 비오펙의 장난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유가를 내려라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과연 얼마나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 관련돼서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란 관련돼서 수출 제재를 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란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또 앞으로 이란 의 어떤 그 유가를 이제는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도 즉 미국의 우방들도 이란의 어떤 그 오일을 이제 사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를 넘어서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WTI 기준입니다. 그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3달러까지 갔고요. 7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왔을까요? 유가가 오르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즉 경제가 좋아서 생산이 잘 돼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유가가 오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만큼 OPEC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똑같다면 공급량을 줄이는 전략 속에서 유가가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통상 정유 3사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도 말씀드려보면요. 예.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실선, 빨간색 실선이 유가의 트렌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75달러까지 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배럴당 72달러 이 갔을 때부터 일단 그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밀리고 있다는 거 보면 유가와 관련돼서는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유가가 오를 때마다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몇몇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SK이노베이션에 이어서 SOL도 말씀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럴당 70달러 밴드를 넘었을 때마다 유가 하락, 주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기본 BP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유 3사는 부정적이다.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도 유가의 어떤 급등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내일 결과를 보고 시청자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하반기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이 7월 5일, 7월의 첫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나가려 하고 있는데요. 자, 7월 달에도 여전히 시장 상황은 녹록지만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썸머 랠리의 가능성은 이미 채색되고 후퇴된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시장은 추가 하락의 공포마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악재, 좋지 않은 일은 몰려온다고 했나요? 지금 국내 주시장도 이런 악재들이 대거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표주자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 오늘입니다. 6일이군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6일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나마 2분기 실적을 반도체 업체들이 견인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국내 현재 최대의 효자 종목,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1분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조대 중반,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와 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2분기 매출액이 한 57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일부 증권사에서는 15조대 이하, 14조 원대도 예상하는 증권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14조는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15조 전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15조대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6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이 멈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다소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IM 사업부라고 일컬어지는, 다시 말해서 갤럭시 S9이 출시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S9의 판매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실적이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분기가 실적이 다소 주춤거린 이후에는 3분기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일말의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LG전자도 1분기 매출이 15조 5,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8,500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분기 매출 15조 1,283억 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어섰는데요.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유지됐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1조 원을 넘었다가 8천억 원대로 영업이익 감소하는 것 또한 LG전자도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다소 위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연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반도체 관련주마저 내일 실적이 발표된 것이 많은 예상치가 1분기보다는 다소 위축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락하고 있는 증시를 상승 반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 뒤에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나 증선위가 어제 우리 사주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삼성증권의 영업정지, 또 임원의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의 제재안은 최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주십시오. 네, 저도 증권사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삼성증권 사태는요, 지난 4월 6일이었죠. 우리 사주 조합원에 대해서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수로 현금 대신 무려 1,000주의 주식 배당이 각 우리 사주 조합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1,000원 줘야 되는데 주식이 1,000주씩 들어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유령 주식이, 있지도 않은 주식이 실물 있지도 않은 없으면서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이 유령주가 28억 주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28억 주가 입고된 이후 21명의 직원이 매도하든지 아니면 매도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배임 횡령 혐의가 검찰에 고발된 이런 사건이었죠. 자, 1차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한 임직원들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해임 권고, 정직 및 견책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연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1차 과징금 사태로 인해서 증권사들은 이런 사태에 대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아주 철저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이런 근본적인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은 증권사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가 실적 부진에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대라고 여겨졌었던 12만 원 붕괴했고 뭐 현대모비스는 20만 원 붕괴, 기아차 역시 3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사님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저점을 만들이 하지도 말고 저점에서 잡으리 하지도 마라 하는 말씀이 이미 드렸죠. 왜? 저점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저점에서 참전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속담에도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도 제가 악재는 겹쳐서 온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3인방을 포함한 현대차 자동차 그룹에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현대차 노동조합은 7년 연속 파업을 결정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부 많은 국민들도 집탄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 현대차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요. 이런 노조 파업 소식이 겹쳐지면서 연일 신저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연초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악화 이후로 그리고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로 인한 수입 감소, 수출 감소로 인해서 연초 3만 3천 원대까지 갔던 LG 디스플레이가 1만 8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거의 뭐 40% 이상이 급락하는 그런 사태가 빚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의 대표적 현대차가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하락의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다소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증권사에 있습니다만 증권사 리포트 자료를 보면 여전히 매수 관점에 그렇죠. 과대 낙폭에 따른 매수 관점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가들이 1,5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요. 한 달간 동안 하락률이 12%에 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올 들어 21%가 현대차가 급락을 했는데요. 증권사의 매수 추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요. 현대차에 대한 그 목표 가격을 18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가 18만 원, 12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장중화 때 11만 8천 원까지 내려가는 12만 원이 붕괴됐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20만 원과 11만 원대하고는 거의 50% 절반 가까운 괴리율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다년간 뭐 그리고 수십 년간 이 자동차 관련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고 거의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들도 입장이 좀 있어요. 어떤 단기적인 시각이나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기업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식 투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약세 정 속에서는 오버슈팅되는 다시 말해서 상승할 때도 목표치보다 더 상승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본다면 하락할 때도 그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지금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가 바닥일 것이야. 뭐 PBR 각종 지표로 보면 이 회사가 현재 청산한다 하더라도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주가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 아, 이런 논리로 매수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이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대차 저도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템포 조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들이 과대 낙폭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악재로 인해서 상승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동차주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사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자, 이번 주 내일입니다. 아, 기다리고 있는 무슨 뭐 생일날도 아니고요. 뭐 기념일도 아닌데, 그렇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되시는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7월 6일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중대회 과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최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시차를 적용한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한 12시간 정도 빠르죠. 그다음 7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먼저 적용할 겁니다. 보복관세를.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먼저 하진 않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지 여부입니다.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340억 달러 그대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하겠고, 그리고 대표적인 수출 효자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의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 부과를 하겠다.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겠다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론의 그 매총 매출 220억 달러거든요. 이 중에 절반, 100억 달러 이상이 중국에 수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마이크론이 크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드 보복이라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사드 보복의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일부에서는 중국 언론을 보면요, 미국 여행 자제론까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연 7월 6일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느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면 미 유로존 그리고 미 나프타,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 남미, 북미 할 거 없이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소형들의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발되는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뭐, 1000번을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원달러 환율이 4원 20전 하락한 1114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 15원 정도. 15원 정도만 더 하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의 안정화 여부 주식 투자하시는 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물론 여명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내일부터 상승할 수 있는 오늘이 최악의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이 최저점이고 내일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가의 상승을 확인하고 산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하는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설픈 단기 매매, 아 여기서 사가지고 이론적으로 여기서 팔면은 내가 이 약세장에서도 진짜 반짝값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짝값 벌러 들어갔다 기둥뿌리 뽑힌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설이고 본다면 어설픈 단기 매매에 대한 유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금 비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위기는 틀림없이 기회를 동반한다는 점은 역시 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알을 어느 정도 비축해 주신 분은 그것이 내일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더 3, 4분기, 4, 4분기 될지 그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기회는 더 크게 온다는 점 역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주식을 팔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헤지 전략을 해서 더 이상 여기서 추가 하락 시 여러분이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설픈 단기 매매는 자제하자 이사님께서 이번 주 내내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순서죠.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국내 선물이 지수가 소폭 올랐던데요.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범위를 지정해 드린 그림들이 그림들인데요. 우선은 292부터 295 지수까지의 부합구 매매 전략들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이탈됐고 아직 하방, 추가 하방은 미지수다. 뭐 여전하고요. 우선은 시장은 이슈를 기다리겠다는 부합 혼조세장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오늘 전략도 어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저희가 이 구간들 부합고 매매 전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오후장을 그냥 관망한 형태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구간 선물에서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걔네들 잠깐 노린 상태에서 292 지수가 이탈된 모습을 보면 추가적인 하방을 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자체도 292 지수를 지키는 구조에서 0.5% 정도 반등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상 지지력들 292 지수를 불태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 걔네들이 벗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방향도 안전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여전히 뭐 추세는 이탈된 상태에서 부합을 띄고 혼조세로 장이 마감된 상태고 오늘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단타 매매나 아니면 짧게 먹고 관망하는 자세로 좀 여유 있게 보신 전략들이 필요할 때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뭐 미국 지수 자체도 저희가 봤던 매도 전략에 어제 반등만 조금 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움직임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좀 더 결과를 기다리는 차트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구간 수익으로 대응을 하시고 익절을 잡는 습관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명확하게 보고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뭐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보자면 아래 구간 지지력도 여전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이 구간 부합을 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관점 자체도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수는 여전히 부합이고요. 295를 안착해서 매수 쪽으로 힘을 더 내는 아이들이 매수 추세고 그다음에 292 지수를 깨고 아래쪽으로 힘을 더 내는 아이들이 매수 추세입니다. 하지만 얘네들 바로 5차 구간에서 깼다 한데 얘네들을 바로 돌파를 보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보합이라는 거는 한 구간을 뚫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림들이 완전하게 벗어난 이후에 추세를 인정하고 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같은 보합권 예상하고 어제와 같은 보합권 매매 전략 혹은 관망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해외 선물 지속적인 혼조 장세 변곡인지 추세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혼조 장세 대응은 여유 있게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범위 자체를 이 구간들 위에 고가와 저가를 제외한 핵심 보합권 매매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전히 변동성은 기대를 하고 보되 우선 실전 매매는 이 구간 안에서의 보합의 강한 힘들 인정해주면서 싸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재차 언급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예상지향은 1.1700대를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1.1700대. 그 다음에 어제 5차 구간에서의 대응들 수렴으로 만들어서 그 구간들 5차 구간에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범위를 정해놓더라도 그 실시간으로 지지력들을 보고 추가적인 5차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은 어제는 부합권 내에서의 위아래 돌파 시도를 하는 5차를 뒀었기 때문에 걔네들 중심으로 수렴을 이제 만들어서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수렴 구간이나 박스 구간의 중심에 놓인 아이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 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얘네들은 일봉상의 범위들 안에 놓여있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보고 여유를 두면 상단부지하게 하단부지 시력을 오히려 노리는 게 좋다. 그리고 추세를 보실 분들은 이 보합권 완전하게 이탈된 이후에 보는 게 여전히 좋다. 자, 우선 뭐 팁을 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구간들 넘어가면 윗구간들 상방 제약을 다시 분석해서 윗구간들 제약을 볼 수 있는데 개인들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겠다면 매도를 쳤을 때 다시 약수익 그다음에 지지를 위해서 매수를 받았을 때 걔네들이 힘을 못 낸다면 또 약수익 하고 다시 건망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의 이탈 구간에서 쉽게 속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매물 때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렸다운 아이들은 약수익을 해서 다시 관망해서 분석을 해서 진입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추세를 노리실 분들은 보합권 매매가 이탈이 됐을 때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와 같은 75달러 예상 저항에 72.20대까지 큰 범위를 열고 볼 생각이고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 구간들, 윗구간, 아랫구간, 지지력, 그 다음에 저항, 50핀 대회의 아시아 시장,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에 오늘 경제지표, 크루드오일 관련된 지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장에서 12시 이후에 변동성들이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겠다. 자, 그렇다면 윗구간, 아랫구간에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부에서 추가 매수나 하단부에서 추가 매도 쫓아가는 매매 전략은 지표 발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유럽장 미장 초반까지는 매수나 매도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보합권으로 들어 그다음에 아랫구간에서 보합권으로 들어서라 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자, 그렇다면 중심 자리는 여전히 73.90이기 때문에 73.90 한마디로 74달러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윗자리나 아랫자리를 추격하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아랫구간 보합 자리에서 어제는 좀 더 힘을 낸 상태였고요. 어제 저희도 매도 그림이 보여서 얘네들 이 자리까지는 매도로 불려있으나 약간 덜 찍고 전반적으로 혼조세 장세를 들어가서 약수익을 하고 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로 올려치던 추세의 흐름은 약간 깬 듯한 느낌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의 그다음에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나눠서 윗구간, 아랫구간 두 마디 중에서 윗구간 마디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여전히 범위는 1260달러 저항에 그다음에 1256달러 지지력을 보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이 짧아야 될 초보분들은 추가적인 고점을 높였을 때의 매도 전략들을 유효하게 보시고 공격적인 중고수 이상 분들은 우선은 1260달러부터 1256달러 보합권 내에서 보합권 이탈하는 추세 방향들 그림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추천주 공개 시간 또 이 시각 특징주 투자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